뒤늦게 꼽히는 애들은 뭘까요? 세상에, 웬일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속은 폈어요. 속은 폈어요. 무슨 버섯인지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네요. 속은 긴데 허당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밤이 되게 커요. 산밤인데 하려고. 산밤인데 되게 커요. 여기 있다. 가을에는 산속이라면 올게 되게 많아요. 버섯도 있고 이렇게 밤도 있고 버섯도 따고 밤도 죽고 이만큼 주셨어요. 밤이 되게 크죠? 밤이 얘는 진짜 되게 커요. 그래서 이만큼 주셔가요. 얘 밤도 사 먹으려면 정말 비싸잖아요. 많이 주셨어요.
이제 퍼졌네. 어머, 이거. 아, 얘네들 좀. 어머. 얘들도. 영지도. 영지버섯도 이렇게 줄로 올라오나 보죠? 영지버섯도? 영지버섯도 이렇게 줄로 올라오네? 이렇게 줄로 올라오는 건 처음 봤네? 요렇게 나무 둘레. 나무 둘레로 뺑 둘러싼 건 봤는데 저 밑에까지. 아, 어마, 어마야, 얘네들도 둘러 올라오네. 요로로 해서 저기까지. 얘는 이제 지나서 자연으로 돌아갔고. 아, 이게. 어, 여기도, 여기도, 어마, 이게, 얘네들도 줄러 올라오는구나. 너는 숨어 있니? 왜 이렇게 못 컸어? 못 컸네. 아, 어, 아, 이렇게 줄러 올라오네, 너네들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올해는 근데 얘네들이 가물어서 그런가요? 얘네들이 못 컸네. 저 위에까지. 아, 얘들 줄러 올라오네. 근데 별로 못 컸어요, 얘들이. 얘는 작년 거, 얘는 올해 거. 아, 아, 얘 좀 더 있어서 못 먹을 뻔 했어요. 지금 먹을 수 있죠. 지금은 닦아서 먹을 수 있겠죠. 조금 늦어서 못 먹을 뻔 했어요. 이쪽에는 작년 간단 거, 얘도 못 먹겠다. 작년 간단 게 많네요. 아, 근데 얘도 다 벌레 먹었어요. 다 벌레 먹었어요. 길 때 담 그물 난 버섯 식용할 수 있는 버섯이요. 붉은 그물 난 버섯.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골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어, 너 근데 너무 숨은 거 아니야? 어, 봤는데. 어, 여기 있구나.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서 찾았네. 아, 너는 어떨려나? 너는 싱싱 하려나? 어머. 어, 됐다. 벌써 얘들이 싱싱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다행히 얘는 싱싱하네요. 좀 따다놨다가 겨울에 차 좀 끓여 먹어야 되겠어요.
아, 느타리 버섯이 요렇게 달렸어요. 느타리 버섯이 느타리 버섯 구경했네요. 근데 얘들 왜 바닥에 살라오는 거죠? 아까워. 안 건들겠습니다. 얘는 뭐가 이렇게 많이 달렸을까요? 뭐가 이렇게 많이 달렸을까요, 얘? 버섯? 어머야, 너 좀 따라가야 되는데. 없는데, 버섯이. 너만 가져갈까? 너만 가져갈까? 먹을 수 있겠지? 어, 근데 어떻게. 벌써 이렇게 됐냐? 아깝다. 밑에서 보면은 벌레 하나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먹었지? 딱 꺼내고 먹을 수 있나? 딱 꺼내고 먹을 수 있나요, 얘? 안 되겠어. 아, 얘는 괜찮은 것 같아. 얘 하나만 가져가야 되겠어요. 여기를 밑에서 보니까 엄청 싱싱한데, 밑에서 보니 엄청 싱싱한데, 올라와서 보니까 애들이 다 돌아가려고 하네, 자연으로. 그래, 자연으로 가라. 내년에 보자. 이거 저번에 딴 거 가지고 청국장 찌개를 끓였던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뽕
콩나무, 가다발 버섯.